배우 이세영은 태어난 지 5년 만에 아역배우로 데뷔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26년차 배우입니다. 무려 26년간 단 한 번의 인성 논란이 없는 그녀의 별명은 놀랍게도 사랑스러운 또라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데뷔 스토리부터 좀 남다른데요. 그녀가 태어났을 당시 유괴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영의 엄마는 혹시 유괴당해도 목격자 진술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이유로 아역배우를 시켰다고 합니다. 1997년 국민 프로그램 뽀뽀뽀와 드라마 형제의강으로 정식 데뷔하게 되었고 이후 정변을 거듭하면서 쉬지 않고 연기활동을 이어갑니다. 특히 그녀는 교과서에 가장 많이 실린 배우 중 한 명인데요. 아역 시절 출연했던 소나기, 9살 인생, 13살 수아라는 작품으로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또한 사극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사극에 출연했는데요. 1998년 대왕이기를 시작으로 2003년에는 대장금에 출연했고 2019년에는 영화를 리메이크한 왕이 된 남자에 출연하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작품을 보고 이세영의 팬이 되었나요?